네, 전국에 계시는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특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년 특례, 3특 필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 중에서 특히 수학 교과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문 계열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인문 계열은 인문 담당하시는 국어 영역이 있는 선생님과 별도로 하고 오늘은 자연계에 집중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수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명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필답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학생들이 고1, 고2 때까지 어느 정도 준비하다가 고3 때는 집약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학별 출제 경향 또 중점적으로 수학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 교과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수학에 대해서 특히 한국 수학 교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 세계 국제학교 그리고 또 현지 학교에서도 수학 교과를 충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특례 수학 공부법 이렇게 한다 기준으로 이명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특례 이렇게 전체 그 수학 필답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떤가요? 최근 수학 전체 이 필답고사 경향은 수학 2 과목에 중점적으로 쏠려 있는 경향이 있고 네, 수학 2 중에서도 약간 정적분 파트의 고난도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슬금슬금 원래 수 1 단원에 있는 삼각함수 단원의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미출제 요소 까지 좀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2 분량이 강화되어졌고 그 중에서도 또 단원별로 좀 특성 있는 이제 그러한 학생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한국 수학 체계를 잘 몰라가지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용어 정리 중간에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수학이 수학상, 수학하라고 수학하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이 수학1입니다. 수학1. 자,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수학이 수학2, 수학2입니다. 그러면은 1학년 때, 고1 때 공통과정, 10학년 과정이 수학상하. 네, 맞습니다. 11학년 때가 수학1, 수학1, 2. 네. 그리고 12학년 때가 12학년 때 수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3 기준으로는 없는 거예요? 예, 고3 수학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네. 네. 요 부분이 바로 좀 다른 거죠. 수학, 고1 과정인 수학 상하에서의 출제 빈도보다는 월등하게 고2 과정인 수학 1, 2에서 특히 2에서 집중적으로 됐는데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AP 캘큘러스, AP 미적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AP 공부도 하면서 필답을 준비한다. 그럼 AP를 준비하는 학생은 주로 서류를 내는 학생들이니까 연고, 성서, 한양대, 중앙대까지 일부 뭐 대학별로 그 비중은 다르지만은 AB 캘큘러스 AB가 있고 BC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는 BC 중심으로 준비할 건데 그 분야의 서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필답을 하더라도 절대 빈도가 어디에 수학 2에 2에서 이렇게 미분계수 도함수 정적분 이 부분 거가 많이 출제되는 만큼 이걸 연계해서 학습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필답이 있는 주요 대학들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시는 대학들은 어느 대학들인가요?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대학교는 일단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필답이 들어가는 학교, 필답 에서 서류로 완전 전환된 학교들이 있는데 서류로 완전 전환된 학교들은 뭐 연고, 성서, 심지어 중앙대까지 전환이 됐고 일부 또 특정 교과목만 남아있는 대학이 있는데 필답 기준으로 해서 영어 수학 또는 영어 수학 국어까지 남아있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 이 부분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표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경희대 자연계
관련해가지고 영어 수학 40%, 60% 수학 효과가 60이죠? 예, 맞습니다. 네, 수학이 좀 더 비중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자연계, 특히 건대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수의학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수학 각각 50%씩이고 동국대 자연계열 또 역시 영어와 수학이 50%입니다. 아무래도 경희대가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국대, 건국대의 수학 수준이랑 경희대의 수학 수준은 좀 차이가 있는지요? 일단 수학 수준이라고 보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건국대가 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과 영어 시험을 각각 60분씩 봐서 네. 영어에 좀 자신이 있는 학생들도 수학을 어차피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건국대랑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 수학과 영어가 종합돼 있어가지고 합쳐서 네. 100분에 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영어에 좀 자신이 있다 하면 영어를 좀 빨리 풀고 수학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좀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경희대는 수학은 비중은 60% 높은데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건국대보다 좀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죠? 예, 그 막 특별하게 어렵고 이러진 않고 건국대랑 경희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은 좀 비슷합니다. 네, 수준 자체는 비슷한데 반영 비중은 아무래도 경희대가 자연계열은 수학이 6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국대랑 동국대에 비해서는 높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표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시험 방식입니다. 시험 방식 보면은 경희대는 영어 40문항 사지 선다고 수학 30문항 사지 선다. 각각 60분. 그렇지만은 건국대는 영어 40문항, 수학이 5문항이 경희대보다 적습니다. 25문항인데 합쳐서 100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 따지면 50분씩이긴 한데 시간 안배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진다고 보여지고요. 동국대는 영어가 25문항밖에 안 되고 수학이 25문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어 문항이 월등하게 경희대랑 건국대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만큼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진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험 방식에 있어서 60분 기준으로 경희대는 수학 30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국대나 동국대는 영어를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렸다가 펼쳤다가 한다라고 했었을 때 50분의 수학 25문항이 아니라 오히려 60분 심지어 70분 이렇게 영어가 빠른 학생은 그 기준으로 해서 경희대 30문항보다 작은 25문항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건국대, 동국대가 수학에 더 집중을 해서 접근해 간다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경희대보다 시험을 풀어가는 면에서는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특례를 준비한 학생들은 보통 영어를 조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영어 시험 문항도 당연히 따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네네. 경희대보다는 영어를 좀 빨리 풀어서 수학을 풀 시간을 좀 만들어내면은 경희대보다 오히려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영어 과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경희대는 영어의 난이도가 어휘서부터 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독립돼 버렸으니까 네. 관계없을 것 같고 건대나 동국대는 경희대보다는 영어 교과 난이도가 좀 수월하다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 것을 수학에 투자를 해서 시간 안배 부분 것을 해야 되고 특히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모의고사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지 실질적인 파이널 대비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명 선생님이 분석한 경희대 먼저 수학 출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